7월 30일 원내대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두 기둥,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위기인 쌍둥이 위기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78% 추락했습니다. 2000대 위기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무려 4% 급락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입니다. 개미 참사라는 말로 요약된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임박하고 일본 수출 보복 조치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WTO 개도국 지위 박탈 발언,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각종 안보 악재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앞에선 결사항전을 외치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효적 구체적 행동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 참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 관리에 혈안이 된 사이 소리소문 없이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저가 매수할 가치조차 없이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나 소리 없는 시장의 비명에 청와대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어제 합의했습니다. 풍전등화 백척한두의 위급한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가 방향을 잃고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라도 이러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자고 하는 그런 안보 국회였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해야 될 국방위 운영위원회 조차도 그리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어제 합의한 것은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를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방, 운영, 정보, 외통위에서는 외교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또 국가와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껏 전혀 개선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쟁의 도구로만 추경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의 추경 심사에서 정말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 예산은 추가하겠습니다. 현금 살포성 복지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폭 삭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보 위기, 아까 지금 그 쌍둥이 위기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김정은의 평화 노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가 또 그 중에 하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위기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북한의 도발, 더 고도화된 북한의 도발, 주변 열강의 침범, 그리고 한미 동맹의 와해, 한미일 공조의 안보 공조의 와해입니다. 이 김정은의 평화 노쇼에 사실 보증이 노릇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삼척항 무단 입항을 유야무야 시키더니 이 또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은 11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8시간도 되기 전에 조사와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불빛을 원산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핑계를 의심도 없이 믿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무단으로 NLL을 자꾸 침범하는 목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제대로 조사 없이 송환하는 것이 맞느냐. 결국 이 NLL을 침범하는 것이 목선이 아니라 군함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보 위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소미아 파기 등을 언급하는 그러한 여권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뭐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와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기식 휴가 반납, 뭐 많은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 보면 뭐 진실 공방으로까지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보면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이것을 입맛대로 공개 일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본질은 외교 문제 잘 풀고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 반납을 마치 쇼처럼 하는 것, 이 정부의 그 늘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 또 거짓말하는 그런 습관성 거짓말이 엿보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